예,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쇼크가 반도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에서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모 기사님 모시고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주제는 ASML이 올라오겠죠. 네, 뭐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시장에 쇼크를 주고 있고요. AI 랠리에 대한 다시 의구심 이런 겁니다. 네,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들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TSMC 실적 발표되는군요.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내년까지 이제 반도체 업황을 이제 좀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 지금 그 ASML 쇼크의 가장 큰 부분이 레거시 부분의 어떤 그 실적 부분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컸던 것이고요. 그 코멘트 보면은 AI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레거시 쪽에 편중돼 있는 장비 소재 부품 업체와 AI 반도체 단의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 부품 소재 업체와의 주가의 차별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동조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하면 뭉뚱그려서 뭐 레거시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AI 반도체 올해 상반기까지 이런 견해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뭐냐면 AI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면 결론적으로 고가 반도체가 계속 좋아지다 보면 레거시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영향을 받아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시장의 좀 그런 이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올해 한 중반기쯤에 레거시 반도체 쪽이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하반기에는 이제 레거시도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때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 이거 하반기도 녹록치 않고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도 레거시 쪽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구나. 근데 특히 이제 이번에 ASML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적 발표 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락을 촉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들과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이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은 억울한 종목들이 많죠. 왜냐면은 우리는 계속 좋아지는데 반도체 영역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조정받는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선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AI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레거시 반도체와 AI 반도체에 대한 분명한 이 어떤 구분을 나누신 이후에 투자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ASML의 쇼크가 AI 랠리에 제동을 거는 건 아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건 아니라는 게 얘기가 됐고요. 레거시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전통 반도체, 전통, 기존, 범용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전망들이 우려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네네. 내년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핵심이 그러면 시장 전체가 아니라 그 시장에서도 세분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전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 그 AI 반도체 시장은 극명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기준으로 신고가 나왔던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일본 반도체 회사인데 장비 그 검사 장비 회사인데 어드반테스트라는 장비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다 신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다 모두 다 보면은 지금 AI 관련돼 있는 그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본다고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핵심적인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바닥 대비했을 때 거의 한 50% 정도의 그 고점 대비 한 50% 정도의 회복력을 갖고 올라온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레거시 관련된 반도체 업종과 AI 단에 그,
AI 단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업종의 주가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틀립니다. 지금 특히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가 거의 저점으로 해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하나 인더스트리얼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하나정밀의 이제 중간 지주 회사식으로 그 TC 본도가 들어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그것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하나 인더스트리얼도 시가가 낮게 시작했다가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왔고, 예.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게 이스페타시스가 한 월요일 8% 오르고 예. 화요일 8%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뭐 방송 중에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플러스 회복한 플러스 걸로 전환됐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레거시 단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특히나 범용성 있는 그 반도체 업체들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생소한 그런 중국 업체들이 있긴 한데, 뭐 CXMT라고 해서 DDR4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웨이퍼 출하 기준으로 봤을 때 CXMT가 만들어낸 웨이퍼 출하량이 반도체 시장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입니다.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국 내에서 DDR4로 차지하는 비중이 4%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 점유하고 있던 이 반도체 시장을 계속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DDR4 같은 경우에는 저가, 그러니까 가격 경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레거시 이런 전통 이 범용성 있는 DRAM 시장이 중국 시장이 뺏기다 보니까 점점 더 암울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중국 업체가 이렇게 약진은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우려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재고가 아직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존에 반도체 3사에서 만들어냈던 23년도 재고도 굉장히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 업체는 지금 계속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금, 막대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팔아서 손실을 보고 뭐 이익을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점유율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계속 이 전통의 범용성 있는 이 레거시 시장이 올해 하반기도 안 좋고 내년도 안 좋아진다는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는 일단은 파운드리가 아직 그 제자리를 못 찾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적인 강점이 있던 DRAM 시장이 내년까지도 지금 약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 있고, 그러면은 하이엔드로 가는 HBM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녹록치 않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오늘도 보면은 주가가 힘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보면 주가 힘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레거시 향으로 돼 있는 밸류체인들, 뭐, 원익 IPS라든지 테스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장비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힘들겠구나. 대신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반도체 시장, AI 반도체 시장이 더 확대되고 더 강화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지위가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이 반도체로 그냥 싹 다 같이 영향을 받아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해외에 있는 반도체 업종도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주가 조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AI 반도체 관련된 업종으로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부터 슬슬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와 그 밸류체인들은 힘겹고 SK 하이닉스와 그 계열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뭐 일례로 네. 지금 뭐 하이닉스 그 머건스탠리에서 셀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하이닉스 내년 25년도까지 물량이 다 이미 다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시장에 의구심을 갖는 건 삼성전자가 진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 과잉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와도 지금 앞단에서 열고 가는 시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에도 이 AI 반도체 시장 관련돼서는 예.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했고요. ASML의 쇼크 때문에도 그렇고, 전망은 이제 전통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가 차별화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목해볼 기업을 하나 소개해 주십니다. 네, 네, 한미반도체고요. 네, 예, 뭐 히든 밸류를 찾을 거 없이, 왜냐하면 주가 조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20만 원 정도까지 갔던 거는 뭐 오버슈팅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거의
20만 원 가량에서 10만 원까지 조정받고 최근에 반등이 거의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HBM3E 12단이 이제 아직 뭐 그 엔비디아에 넣고 있는 회사는 없지만 조만간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늘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HBM3E 12단을 넣을 것 같고 내년에는 내년 하반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HBM4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그럼 뭐 그거 뭐 단수만 많아지고 그 성능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중에 뭐 시간이 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미 커스텀화된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세미 커스텀이냐 하면 뭐라고요? 지금 세미 커스텀 커스텀화된 네. 시장. 그러니까 네. 주문자 생산 방식인 거죠. 네. 지금 근데 중간 단계 범용과 커스텀화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모든 시장이 90% 이상이 엔비디아 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 향으로만 맞춰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향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들이 지금 자체적인 그 그렇죠. 칩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칩 옆에는 분명히 HBM 형식의 반도체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HBM4부터는 아마 커스터마, 고객의 맞춤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시장. 그러니까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메모리처럼 파운드리화 되는 것이 내년부터의 시장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반도체 시장이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DRAM 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시간과 자본이 있으면 나중에 그거를 만회해서 싼 가격에 내면 그 시장을 따라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칩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선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규격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HBM4 시장부터는 커스터마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HBM의 값어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AI 반도체를 만드는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의 어떤 가치가 더 높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처음 AI 반도체 시작했을 때 대장주가 있고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선점한 회사들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예상 3분기 예상 실적 굉장히 뭐 좋을 걸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뭐 그래도 뭐 약간 고평가 영역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충분히 한미반도체 올해 실적 내년 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PER 20배 정도를 예상하는데 사실 글로벌리하게 지금 독점력을 가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회사 같은 경우에도 30배에서 40배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20만 원까지 갔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고 한미반도체 실적은 3분기에는 상당히 뭐 좋을 걸 예상하고 있고 계속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HBM을 만드는 본더는 본더를 만드는 장비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글로벌리하게 유일하고요. 뭐 배시에 뭐 어떤 하이브리드 장비가 뭐 나중에 쓸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팩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HBM을 만든 경험과 그것을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회사는 한미반도체가 유일하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보면은 주가가 이제 거의 한 19만 한 20만 원 가량에서 거의 주가가 이제 50% 조정 받은 상태인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낙폭 대비 50% 정도가 지금 만회가 된 상태고 한미반도체는 거의 지금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이제 바닥 구간이었는데 지금 밸류로 봤을 때도 그 이상의 낙폭은 이제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있을 HBM3E라든지 HBM4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들어갈 건데 그 시장의 어떤 선점 효과도 분명히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한미반도체를 물론 이제 뭐 미국에 있는 TSMC나 엔비디아 그리고 그 이하의 밸류체인 종목들도 좋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의 눈을 돌려도 글로벌리하게 독점력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지금 정도 구간부터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를 지금부터 좀 우리가 좀 비중 있게 좀 비중 늘려도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하고요. 또 이스페타시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강했잖아요. 저점에서 9월 저점에서 꽤 올라왔는데 그에 비하면 한미반도체는 이제 돌림폭이 좀 적지요. 10만 7천 원 수준인데요. 가격 전략은?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한미반도체가 좀 더 눌려 있으면서 되게 답답한 느낌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온화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정밀기계가 뭐 한 두 대 정도의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넣으면서 이원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하는데 주가는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원화 된다 해도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는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10만 원 전후의 가격대는 상당히 뭐 괜찮은 가격대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6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정도를 잡고 하반기 그 반도체 장비사에서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해설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차별화 얘기였습니다. 히든밸류, 예, 주목할 기업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메르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